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올스쿨 올스쿨 스웩 스웩 원펀치입니다. 원펀치입니다. 네, 저는 둘밖에 없지만 리더를 맡고 있는 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펀치의 막내 펀치입니다. 아, 돌려나라는 곡은요, 올스쿨 스윙 장르의 랩트로 힙합 댄스 곡인데요. 좀 뭔가 90년대 올스쿨 느낌으로 구성된 곡입니다. 앨범 전체적인 컨셉은 이제 90년대 현대화라는 컨셉을 잡고 작업들을 한 곡인데요. 나잇메어란 곡은 돌려나란 곡보다는 조금 더 힙합적인 색깔이 좀더 강한 느낌의 그런 곡이고, 아이스 아이스라는 곡은 이제 좀더 한국 대중음악적인 멜로디를 많이 섞은 그런 곡입니다. 저는 그 돌려나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그 이현도 선배님이 머리 자르는 그 의자에 앉으면서 뭐 만화책 읽으면서 딱 얼굴을 공개하는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좀 재밌게 느꼈던 게그 원래 대표님 두 분이랑 대선배님이시니까 저희한테 충고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혼내는 입장인데, 세 분이서 저희 촬영 끝나고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니터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어색하고 막 이러니까 분들도 잘 못하시는구나, 실제로 하실 때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원래 예전부터 음악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원펀치라는 컨셉을 듣기 전부터 약간 그 요새 미국에서도 약간 조이밴드나 뭐 그런 90년대의 느낌을 많이 가져오는 추세가 있어서, 아, 저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컨셉 얘기를 듣고 뭔가 힙합적인 거 말고도 약간 좀 더 다른 느낌의 마키마크나 바닐라아이스나 뭐 이런 것도 듣게 되면서 뭔가 제 스펙트럼을 좀 넓혔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게 올드스쿨이라면 옛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조금 다른 느낌의 음악들?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레게 머리? 레게 머리 바지 내리면서 이거 요즘 요새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저희는 더 심하게 내려 입으면서 뭔가 더 스웨그를 넣으면서 걷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상관 아닌가? 근데 뭔가 멋을 더 부려야 저는 그게 올스쿨 스웨그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오리지널에서도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결국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오리지널 느낌? 원래의 것? 첫 무대는 뭐 되게 떨렸죠. 그냥 저는 카메라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냥 뭐 어디를 봐야 그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딱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카메라 보는 시간 거. 잘하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많이 떨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TV에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되고 좀 긴장을 많이 할까봐 그냥. 아, 뭐 이게 그냥 시작이지 이게 끝은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해서 그 생각보다는 긴장을 덜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정말로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제2의 듀스라는 게 뭐 누가 김성재 씨고 누가 이현도 씨고 뭐 어떻게 같은 춤을 이렇게 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는 듀스라는 그 이미지가 언더그라운드나 뭐 그런 데서도
가요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와, 음악 진짜 신선하다, 뭐 이런 그런 시대의 그런 캐릭터라 그러나 그런 거를 담고 싶어서 저는 저희가 제이투스라고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걸맞게 음악이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이투스 이런 춤, 막 퍼포먼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많이 나요. 롤모델 이렇게 얘기하면 가수로서 엄청 성공한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다 자기 거를 자기가 하는 사람? 그런 게 저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피아 코폴라나 막 이런 음악도 하면서 잡지 영상도 만들고 뭐 하여튼 되게 막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음악에 컨셉이나 아니면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를 다 제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에요. 저는 그냥 모든 걸 도전하는 게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한번 도전해서 그걸 성공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잘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팝스 인 서울 원펀치 토크쇼의 1일 MC를 맡은 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4살의 어린 나이로 가요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룹 원펀치의 막내 펀치씨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펀치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 펀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누나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요즘 인기 실감하고 계신가요? 네, 되게 귀여움이 있으니까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죠. 네. 죄송해요. 또 며칠 전 초등학교 졸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저는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냥 졸업한 거죠.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어른이 됐다고요? 네,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펀치 씨의 좀 더 솔직한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 OX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오케이.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가 나를 어리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숨겨둔 고민이 많다. 하나, 둘, 셋. X. 고민이 없는 걸로.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아, 네, 정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나 인정하는 닮은 꼴 스타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누구죠? 그 하루 어머 엄마. 아, 네. 강혜정. 네, 강혜정 닮았다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닮은 것 네, 같아요? 네,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이번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나는 8살 차이가 나는 멤버 원희 형과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X. X예요? 네, 전혀 없어요. 저는 하루에 한 8번 정도 느끼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나만의 비장의 애교 무기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주시겠습니다. 죄송해요. 끝으로 팝스 인 서울을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른 애교 선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뭐 개인기 보여도 되죠? 네, 뭐 아무. 아, 나인미 선배님 중에서 그 첫 네. 안무 할 때 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If I feel for this is drama. If I feel for this is drama. 네, 그러면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좀 칭찬 좀 해줘요. 아,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MC 봤으니까 이제 펀치 씨가 한번 MC 보는 걸로. 네. 자리를 당연히 볼까요? 제가 해야죠. 네. 아, 왜 자리 바꿔요? 자리 이제 카메라가.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지금부터 형이 MC 하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할게요. 네. 네, 원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펀치의 둘밖에 없지만 리더를 맡고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돌려나로 바쁘게 활동 중이신데요. 네. 네, 혹시 바쁜 스케줄 속에서 즐기는 나만의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스케줄이 없을 때는 작업실에 많이 있었는데 요새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해서 그 시간에 그냥 가사 쓰고 음악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럼 되게 잘하시겠네요. 아, 못 보셨어요? 네,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외모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서로 잡고 있는 원씨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 중 가장 멋진 곳을 한번 꼽아보면 어떤 곳일까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딱히 꼽자면 눈썹? 왜요? 눈썹은 그냥 샵에서 칭찬을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눈. 눈을 되게 칭찬 많이 해요. 눈이 크니까. 네 눈을? 네, 제 눈. 아니, 제 눈을. 나 칭찬하는 건데, 지금. 너 말, 넌 아까 끝났어. 아니요. 아니, 저도 사실. 다음 질문이요. 알겠어요. 네, 지금부터 멋진 원시의 더 솔직한 매력 엿볼 수 있는 OX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답변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나는 사실 낯가림이 심한 편이다. 하나, 둘, 셋. 오. 어, 진짜요? 왜요? 네. 사실 제가 혈액형이 A형인데 사람들이 저를 다 A형으로 A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B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막 되게 외향적인 척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사실은 낯가림이 심해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나는 방송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선배님 있다. 하나, 둘, 셋. 오. 누구? 저는 정말 너무나 대선배님이신 조용필 선배님을. 아, 진짜요? 아, 왜 만나고 싶어요? 그냥 그 포스를 느껴보고 싶어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오, 포스란 말 안 해요? 어떻게? 포스는 한국에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 잠깐만. 아니구나. 또 다음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네, 사실 내게도 막내 펀치 못지 않는 귀염이 있다. 하나, 둘, 셋. X. 왜요? 저는 사실 너무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남자답게 생긴 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펀치랑 없을 때는 뭐 귀여운 거 보여달라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펀치랑 같이 하고 14살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걸 이제 안 시키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펀치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물어봐야죠. 제가 아까 귀여움을 했으니까 이제 형 차례죠. 저는 없다고 대답했잖아요. 아, 한번 보여줘요. 아, 저는 없다니까요. 아,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아니, 한 저는 번만. 귀여움이 없어요. 태어날 때. 한 번만. 저는. 형 항상 그러잖아요. 연습실에서. 뭐.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 빨리요. 한번 보여줘요. 어떤 거? 뭐. 진짜 안 보여줄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아쉽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사실 처음에 내 꿈은 가수가 아니었다. 하나, 둘, 셋. 아, X. X 하면 제가 중간에 꿈이란 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사실 곱씹어 보면은 막 유치원 이럴 때 꿈을 적은 거 보면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막 유치원 때 막 설날에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하면은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막 공연을 했다고요. 저 혼자 저는 몰랐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돌아서 결국에 원래 꿈으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신기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말씀할 거 없나요? 이제 끝날 시간인데. 아,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아쉽게 끝나야죠. 네, 저희 인터뷰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14살과 22살의 차이는 조금 이렇게 힘든 점이 있다는 거. 힘든 점 없어요? 아, 조금 힘들어요. 저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네, 여러분 인터뷰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원펀치 올해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나올 거니까 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인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올스쿨 스웨 원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나는 것 같기에 이 시간이 멈추길 다시 뒤로 돌아가
서명.